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아래 쪽을 다 돌고 워크에서 투기장 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도를 바꿔서 지하수로 왼쪽에 벚꽃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지금 지하수로 쪽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벚꽃 쪽에 떨어지면 올라가지 못해서 이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도 폭포를 안 떨어지네.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어서 위로 가면은 성 입구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동물을 이렇게 막으시면 이렇게 잡으시면 소황마님께서 레벨이 4까지 올라가셨네요. 이제 올랐죠. 좀비들은 데미지를 별로 주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넘어서 매우 귀찮은 존재입니다. 점프가 있어서 이동하는 게 매우 편하죠.
일자점프가 있으니까 저 오른쪽으로 한번 올라가도록 할게요. 간단하다 감리감은 하지만 지도를 보면 안 간 걸로 표시되기 때문에 하이점프 얻고 있는데 일단은 요 왼쪽으로 떨어져서 턱에 걸쳐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점프 넘어갑니다. 지피가 최대치, 지피 최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추워집니다. 그럼 이제 대리석 복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길죠. 많이 먹어서 성수를 낙발해 주시면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부메랑 던지는 애들을 잡다 보면은 한 번도 안 잡았던 것 같은데 부메랑을 떠오고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에 보면 펜나이프 있고요. 생각보다 공연을 세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수에 점수가 됐다. 거의 반쯤을 뽑았고요. 마리오넷도 없어요. 그때 라도구를 얻었는데 한 번도 안 쓰고 있어요. 자, 거의 다 왔고요. 목걸이 효능을 잠깐 보려고 펼모드를 켰는데 보시면은 체력 회복이 2배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피 흘리는 적들이 후반으로 가는 것이 잘 안 나와서 그렇게까지 유용하진 않습니다. 망토 중에도 흡혈의 특화된 망토가 있어요. 자, 다 왔고요. 이제 지하수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너의 상황을 얻지 않으면 지금 가려는 곳에 베타나 아저씨가 오질 않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세이브 포인트였고요. 세이브죠. 또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하이점프가 있어서 있어야 갈 수 있고요. 지난번에 비밀 게임만 열고 갔었던 아래쪽으로 떨어져.
사람이 있어서 지금 그 아저씨가 있고요. 혹시 왔으면은 애가 없어요. 여기는 조심해야 될 게 뭐 대화를 하는 게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껐어. 조심해야 될 게 지형지문을 이용한 그 덫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빠지면은 물속으로 가라앉는데 배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짜 피가 HP가 다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왔고요. 이쪽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드디어 뚫릴 거라고 써있네요. 물에서 데미지를 안 받게 되는 방법으로 얻게 됐습니다. 일단 배를 타고 중간에 일단 아이템을 먹으러 갈게요. 없어서 잠깐 먹대기다가 떨어질 거예요. 걸리면 밀려와서 떨어지기 때문에 잘 숙여주셔야 되고요. 친구였던 것 같아서 그 위에 아이템으로 잡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점프를 한번 하면은 바닥이 닿기 전까지 못 움직이게 돼서 위험한 곳이에요. 이건 수중에서 숨으실 수 있는 마중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데 떨어지면은 매우 위험해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돌아가는 게 매우 아이템을 하나 먹겠다고 끝까지 갔어요. 그 아래쪽에는 생명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아이템이 있습니다. 너클이라고 써있네요. 자, 이제 배를 탈 일이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한 13분 정도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갈 만한 데는 다 간 것 같은데요. 지구에 호구리가 강한 곳이 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요 갑옷이 지도를 세우면은 방어력이 올라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7이 올라갔었거든요. 제일 무려 9나 올라갑니다. 지도를 다 채우면 방어력이 참 세지겠죠. 그러면은 일단 왼쪽에 물속으로 좀 진입을 하고요. 지금 고민되는 게 바로 축의장으로 갈까 지도를 다 채울까 하고 사실 지도를 채우는 것도 생각하면 어차피 뭐 나중에 여기 또 내려와야 되니까 올라갈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주스 정도 안 하고 게임이 끝날 것 같아서 모아서 축의장 가서 주스를 잡고
다 올라왔고요. 이제 그 시계, 큰 시계가 있는 위치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지나가는 길로 갈 것 같습니다. 시계를 가져갈게요. 네, 시계 가져갈게요. 어차피 필요하긴 해서. 점수를 가지고 보스를 가는 게 더 좋긴 한데, 시계 쓸 일 없습니다. 아이, 잘못 먹어요. 여기 왼쪽이 지금 열려있는데, 시계를, 소울오픈을 쓰면은 오른쪽이 열려요. 그리고 하트랑 여기 알카드가 처음에 세팅했던 방어구 같이 생긴 짝퉁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카드 메일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짝퉁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루카드 소드라고 써있는데 짝퉁입니다. 아루카드 방패도 짝퉁입니다. 짝퉁이라고 뭐 안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참고로 이쪽 조형물이 없을 때만 지나갈 수 있고요. 언제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가면 막혀 있어갖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열려 있네요. 시계 어차피 갖고 온 김에 시계를 해서 빨리 지나가 볼게요. 아래쪽에 저 아래에 깨지는 벽이 있습니다. 아이템들이 주로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왼쪽 편에 보이는 마두부가 그 안개를 달아줘야 되는 마두부고요. 여기 공격이 닿지 않는데 천장이 뚫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여기 돌아서 여기로 오면은 바로 보스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여기 전에 또 왔으니까 좀 돌아서 지금 소울 오픈
같은 곳에 오고 있을 때, 뭐 시계나 제나 별로 좋지 않은, 여기 지난번에 길이 막혀 있어서 못 갔던 부분인데, 지금 길이 열었고요.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여기 세이브 할 수 있는 세이브 존이 있고, 제일 아래쪽 왼쪽까지는 여기 적들이만 보였는데, 끝에 가면 좋은 것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무리를 해서 여러분 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드디어 지팡이류 무기를 얻었고요. 이런 게 좀 많이 올라가죠. 지금 지팡이는 시루도로 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특수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은 방패, 손에서 있는 특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뭐 방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뒤로 누르고 공격을 하면 저렇게 특수 기도 완성. 딱 쓸모없어 보이네. 뭐지? 공격용으로 만드는 건 아닌가? 공격용 특수기는 아닌가? 저기 있다고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른쪽만 들어가면은 후기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일단 됐습니다. 후기장 수정으로 한개 도로 들어가면 마트도 먹고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잡아볼 것 같아요. 칼은 손잡이 부분이 데미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손으로 열심히 때려야 되고요. 여기도 세이브할 수 있는 세이브 포인트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여기도 적들이 좀 있습니다. 하트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잡고 있던 성수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스전을 가도 될 것 같네요. 여기 빅 태골은 레어링이었나? 뭔가 엄청 좋은 반지를 줬던 것 같은데, 레어링은 아니고 무슨 반지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특이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흑혈망토. 이 아이템도 뭐라고 해야 돼? 잠깐 전화가 와서 이 아이템도 뭐지? 피를 흡수하는 게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버전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냐? 이쪽으로 아까 처음에 갔던 대로 돌아서 가시면 이제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요 밑에 있거든요. 저 위에 가면 아마 소환 마독으로 갔던 것 같은 기억인데 HP가 좀 부달리긴 하는데 여기 매직 티켓도 안 할게요. 바로 그냥 진행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화를 좀 기다렸던 게 리터 효과 나와서 바뀌어주는 거를 보려고 했고요. 베르몬도라고 하는데 완전 보스를 잡았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떨어질 겁니다. 저희 소로폰에 가는 게 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로폰이 아니지.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도 저장을 하고 게임을 마치도록 할게요. 세이브가 없는지 잠깐인데 멀리 있긴 한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